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야기 자리를 마련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만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고 가겠습니다. 아오운이 좋아하냐고요? 아오운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직접 플레이 해본 적은 없고, 그 게임 플레이한 다른 분들 영상 엄청 많이 보고, 아오운이 세계관으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보고, 부천역 CGV에서 파워왕들을 본 남성 찾아요. 잘생겼는데 말도 못 걸었어요. 라는 분이 계시네요. 좋은 인연 찾아가시길. 소바는요,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눈썹은 탈색입니다. 이제 시간상 어제 실리카겔 영화 파워왕들의 99가 개봉했고, 또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 인사를 다녀왔죠. 근데 하필이라기보단 절묘하게 이제 같은 날 저희 데뷔 9주년이어서 한번 또 이런 시간도 있어요. 9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피곤해 보이죠? 실제로 피곤하네요. 이사 아직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자주 했습니다라는 시는데, 예, 아직입니다. 이사 가고 싶어요, 이제. 제가 페이스 필터를 수집하는 편인데, 진격의 거인 관련 필터가 좀 많아서 몇개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 월드컵. 아, 제 최애 중에 한 명이 아르민이어서 한지도 참질수 없는 캐릭터죠. 많은 분들이 한지를 선택할 것 같으니까 저는 아르민으로. 아니, 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거. 돼지 눈이 좀 이상하게 잘린 것 같습니다.
자, 이 거인한테 한번 갔다가, 네. 이제 캐릭터 설명을 겸하면서 가면 더 재밌겠죠. 네, 이분은 코니 스프링거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고, 우측은 방금 이제 얘기를 했던 한지 조에 님이시고요. 자세한 설정은 뭐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이제 왼쪽 분은 주인공 일행의 이제 측근 중에 한 명이고, 오른쪽 분은 주인공 일행이 속해 있는 조직의 이제 운영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분다 주인공과는 나름 우호적인 관계였다가 아니었다가를 반복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이제 코니님도 뭔가 좀 정감 있고 좋은 캐릭터지만 한지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나오죠. 제 최애 중에 한 명인 아르민과, 그리고 이 작품에 좀큰 계기를 선사하는 캐릭터 중인 한 명인 베르톨트. 풀네임은 이제 베르톨트 후버, 왼쪽 분은 아르민 알레르토. 이제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르레르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르민이죠. 왼쪽엔 이제 왼쪽 제 기준 왼쪽이에요. 제 기준 왼쪽.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으로 보이네요. 네. 이 본작의 주인공인 에렌 예거와, 이제 에렌 예거가 속해 있던 조직의 리더셨던 이제 엘빈 선생님. 엘빈 선생님 그 플레임이 뭐였죠? 엘빈 스미스와 에렌 예거. 엘빈 선택할 거예요. 주인공 대접 한 번으로 부전승이라 칩시다. 자, 왼쪽은 이제 그 히스토리아고, 오른쪽이 이제,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비의 친구. 가비의 친구. 얘 이름 뭐였죠,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또 가비의 친구. 그렇죠. 팔코는 뭔가 이 징계의 거인이라는 작품의 도덕적 갈등을 이제 좀 독자한테 조금 더 한층 와닿게 쉽게 표현해 주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뭐 라이너도 그렇고 이 팔코도 그렇고, 히스토리아는 이제 후반에 좀 분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히스토리아 너무 좋아하지만 팔코, 선한 팔코의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이제 방금 선택한 팔코의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비님인데요. 가비와 이제 우측이 저기 주인공 일행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저 아저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저분이 이제 원래 저기 처음에 주둔병단 소속으로 나왔었나요? 한네스 선생님. 이거는 솔직히 이제 가비 춤잘 추나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일단 한네스 선생님이 좀또 나중에 감동적인 장면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 한네스 가겠습니다. 자, 왼쪽은 이제 키스 샤디스 교관님, 그 훈련병단에 이제 교관으로 계셨고 과거 조사병단 단장이기도 하셨던, 그리고 그가 이제 단장의 시절부터 이제 그 조사병 단원으로도 활약을 했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제 리바이 아커만. 두분다 사실 그
어떤 본인이 속한 조국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럼 뭐 리바이의 매력은 이제 징계거인 안에서 되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리바이 아커만 선택했습니다. 자, 또 왼쪽에 이제 주인공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저기 미카사 아커만 선생님과 오른쪽은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본작에 좀 도덕적인 갈등, 도덕적 좀 정치적인 갈등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캐릭터 라이너 브라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라이너 브라운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카사는 이길 수가 없죠. 미카사입니다. 아, 여기 또 나와주시네요. 사샤 선생님과 사샤가 플레이인 것 같더라. 사샤와 우측부는 작화되면 조금 헷갈리는데 지크예거가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크예거냐 아니면은 저기 순간 저기 그 주인공 파라디섬에 이제 가짜 왕이랑 순간 헷갈렸는데 사샤 브라우스 그래. 사샤 브라우스. 예. 감사합니다. 사샤는 제가 정말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사샤로. 좌측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올라갔네요. 지금 이제 저기구나. 8강이구나. 8강인데 8강 첫 대진이 한지와 아르민입니다. 여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진인데 왜냐면 아르민의 이제 안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뭔가 우유부단하다라든지 저거 벌레가 아니라 이거 스펀지 제가 흡음제 떼다가 덜 떼가지고 스펀지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아르민. 세상에 필요한 존재예요, 아르민이. 그것도 이제 미래를 봐준다라는 점에서. 이 징계거인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현재의 각박함에 치여 사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아르민은 되게 어렸을 때 에렌이랑 복작복작할 때부터 바다를 보러 가자 뭐 미래에 대해 되게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서 이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동력을 부여해주는 실제로 되게 업적도 많이 세웠고요. 에렌과 이제 팔코인데 여기서 뭐 기준을 뭘로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인공 부전승 한번 쳤고 에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호불호로 결정할 수 있다기보다는 자연재해 같은 느낌의 캐릭터라서 에렌을 빼고 팔코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하네스상과 리바이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압도적인 퍼포먼스냐? 아니면 인간미냐 그거의 싸움인 것 같은데 작품 중에 분량이 일단은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기 때문에 리바이 아커만 선택하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미카사와 사샤인데 미카사는 미카사도 되게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어떤 주인공의 측근이다 보니까 더 사람들에게 이제 와닿는 드라마가 있는 캐릭터인데, 사샤는 미카사만큼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지만은 되게 징계거인 안에서 그나마 좀그 숨구멍이 트인달까요? 그렇게 좀 도와주는 캐릭터? 중간중간 위트도 넣어주고. 아, 그래도 아직 인간 세상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캐릭터였죠. 그래서 사샤 브라우스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갈등의 여지가 별로 없네요. 저에게는. 아르민으로.
여기서 지금까지 대진 중에 가장 어렵네요. 일단 아르민이 결승에 진출했군요. 자, 리바이냐, 저기 사샤나, 사샤냐. 저는 리바이 선생님은 제가 꽤 높게까지 올려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거라는 점도 점으로 일단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음과 동시에 사샤 브라우스로 사샤의 캐릭터를 저는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변을 덧대자면은 약간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자꾸 저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리바이처럼 되는 건 되게 멋지고 리바이를 먼발치에서 보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일 것 같지만 뭔가 이 정의 가는 캐릭터라는 기준으로 지금 뭔가 제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승전 아르민 알레르토와 사샤 브라우스인데 둘이 좀 다른 종류로 이제 선량한 느낌을 가진 캐릭터들이죠. 물론 후반에는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량한 성격과는 다른 어떤 행보들을 또 조금씩 보여주긴 하는데. 어렵네요. 이제 그 딩게거인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르민의 안티가 진짜 많아요. 엘빈과 이제 그 생사 여탈권 획득 때문에 획득 그 에피소드 때문에 아르민의 안티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아르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고 아르민이 이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까? 처음에 에렌이 이제 우발적으로 거인화가 됐을 때 변호해주고 에렌의 어떤 전술적 가치를 그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읊어준 거 하면 이제 뭐그 후에 이제 각종 작전에서의 그 기지를 발휘한 점, 애니를 여성형 거인의 애니를 이제 적발 그 적발이라기보다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무슨 검거한 그러한 추리의 근간도 이제 아르민에게 있었고 도주하는 이제 라이너와 벨톨트를 잡는 데 있어서도 아르민의 공이 상당히 컸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리바이가 엘빈 대신 선택한 캐릭터 물론 엘빈을 졸업시켜줬다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르민 선택하겠습니다. 무슨 자, 여기까지 아르민 변호사가 됐네. 네. 이제 아르민 오늘 징계거인 관련 토크로 방송 컨셉을 잡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징계거인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다음 라방할 때 그때 들어오시면은 스포 방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사전 정보를 듣고 감상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예. 자, 조사병단, 헌병단, 주둔병단, 어디 입대하실래요? 와, 이게 이제 제가 진격의 거인 정주행을 애니메이션으로 한 5번 넘게, 6번 정도 한것 같고, 그리고 책으로는 이제 후반부만 한번 이렇게 정주행했는데,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저 상황에 저 캐릭터였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뭐 누구였으면은 어느 병단에 뭐 들어갔을까? 뭐 이런 상상을 저도 되게 많이 하는데, 작품을 보다 보면 이제 조사병단이 하는 활약이 정말 대단하고, 주인공이 일단 속해 있는 조직이니까, 그리고 다른 조직들이 부패해 있는 장면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사병단을 자연스레 마음이 끌리긴 하나, 실제 그 일이 만약에 현실로 다가오면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거란 말이죠. 예컨대 뭐 제가 군입대 하게 됐을 때 로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제 헌병단 같은 데를 지원하지 않았을까. 좀 뭔가 열심히, 입대 전에 열심히 뭐 공부하고 준비해서 편한 데서 내할일 하면서 살겠다라는 쪽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왜냐면 군인의 뜻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참. 그왜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원래 헌병단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조사병단으로 자원하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바가지 머리에 좀 얼굴 길고, 그 캐릭터한테 공감이 많이 좀 됐던 게,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자기 안에 알량한 어떤 선의가 남아있고, 그게 이 썩어 있는 선병단에 있기보단 조사병단에 있는 게 자기한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장 말고 그 마지막에 바위 얻어맞고 이제 풀었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 그 저도 뭔가 그 위선자적 기질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서, 괜히 이제 편한데 가서 갔는데 내가 편한데 소속됐다라는 거에 대한 부채감이나 이런 거에 좀 시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를로랑 그 마를로가 이제 그 사치였나? 그 캐릭터랑 이제 좀 헌병단에서 살짝 뭐 케미가 있었죠. 사샤 살리기 vs 엘빈 살리기. 사샤, 마음은 사샤인데 사샤 살리겠습니다. 아, 히치. 네. 아, 오늘 이제 아까 라이브 켜고 얼마 안 돼서는 얘기 드리긴 했는데, 그 9주년, 데뷔 9주년이기도 하고 영화도 개봉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려고 켰다가 갑자기 그치 필터 월드컵, 진격의 거인 캐릭터 월드컵 필터를 켜게 되면서 갑자기 이쪽으로 좀 빠졌네요.
그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또그 징계의 거인이 되게 열띠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한번 얘기하면 참 멈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징계가 거인 얘기가 아니라 뭐 9주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뭐 10주년, 11주년 나아가는 실리카 교육과 김한주가 되어야죠. 머리 파마할 계획은 없어요. 예전에 한번 파마를 세게 했다가 머리 결도 많이 상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뒷머리를 어디까지 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앞머리는 셀프로 자른 건 아니고 항상 몇년 전부터 제 머리를 잘라주시던 실리카겔 스케줄 있을 때 헤어 세팅도 해주시는 선생님이 잘라주셨어요. 주술회전은 그 무슨 교류전? 교류전 그 다른 학교랑 교류전 하는 딱 거기까지 안 봤습니다. 저녁은 돈가스를 회사에서 밥 주문해 주셔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주술회전은 언젠가 한번 좀 딥하게 보고 싶은 작품이긴 해요. 하이큐는 봤죠. 너무 좋아하고. 헌터 바이 헌터를 제가 놀랍게도 안 봤습니다. 그 이북으로 만화책 한두 권 구매해놓고 아직 못 봤어요. 원나블 다 봤어요. 블리치는 끝까지는 안 보고 주술회전은 뒤로 갈수록 힘이 듭니다. 장성의 프리렌 봤죠.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건다 봤어요. 던전밥도 봤어요. 던전밥도 애니로 나온 건다 봤습니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봤습니다. 극장판까지 OVA까지 다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썰 풀어달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 파왕들을 보시고 영화 얘기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대답을 드리자면 사실 또 CGV에서 이제 저희의 실황이 공개되는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배운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땐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뭔가 진짜 첫 작품답게 경험한 것 같아요. 배울 거 배우고, 시행착오도 있고. 아, H2 그렇게 사람들이 보라고 하던데 못 봤어요. GD 만나게 된썰 풀어달라고 하시는 댓글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제 뭐 전혀 사전에 교류는 없었고, 지금도
그 나이도 사실 거의 인사 정도만 나눠봐가지고. 이제 GD님이 하시는 그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브랜드, 나이키랑 같이 이제 하시는 브랜드 새 제품이 이제 나올 예정이, 나올 건데, 마침 또 그분 생일이기도 하셔가지고, 이제 나이키에서 만드신 어떤 식사 겸 파티 같은 자리였고, 이제 저처럼 음악하는 분, 뭐, 한, 그 식사 자리에는 이제 한 두세 명, 뭐, 이제 배우분 몇 명, 뭐, 패션 하시는 분몇 명, 뭐, 각 분야에 이제 뭐몇 명씩 이렇게 초대를 받고, 가서 이제 밥도 먹고, 밥 먹고 그냥 끝이에요. 밥 먹고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또 이제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분들이 극소수 계시긴 했어서 그분들이랑 오랜만에 안부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조용히 이따가 집에 왔습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거, 원래 격투기를 좀 보다가 UFC를 보다가, 아무튼 열심히 본건 아니고 그냥 되게 유명한 경기들, 그러니까 챔피언 벨트 걸고 하는 그런 타이틀 매치들 위주로만 좀 보다가, 지금 이제 딱히 보는 건 없고. 9주년 기념으로 멤버들이랑 뭐 했냐고요? 이제 어제, 시간상 어제가 됐죠. 저희 영화 개봉한 거에 수반되는 이벤트, 무대 인사, 4개 관해서 무대 인사 소화하고, 저희 회의 거리가 또 있어가지고 회의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파워왕들을 보다가 커플석에서 혼자 슬램할 뻔했어요. 아, 나중에 슬램관 이런 게 생기면 또 웃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충콘 비하인드, 장충체육관이 이제 사실 공연, 저희가 무슨 뭐뭐 체육관 해가지고 단독 콘서트를 들어간 첫 공간이었는데, 이제 뭔가 그 사실 자체가 주는 어떤 상징적인 느낌 있잖아요. 체육관에서 공연을 했다, 뭐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성장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일 때문에 사실 그런 체육관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뭐 공연을 해본 적도 실리카겔 말고 다른 팀 이제 뭐 그냥 일 같은 걸로 이제 한 적도 있고 뭐 하면서 그냥 느꼈던 부분을 이제 그냥 내 음악으로 한다라는 게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뭔가 성취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악기 세팅이나 이런 거를 되게 급변시켜가지고 그거 준비하는 게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더 먼저 떠오르긴 해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먼저 떠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공연 일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무대 서서 이제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은 진짜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싹다 미화가 돼가지고 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많이 잊혀져요. 장충 때는 뭔가 객석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저랑 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호흡해주시는 그런 기운이 진짜 저한테 많은 그 힘을 주는 그런 일이었어가지고 살면서 참 이런 그럴 때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크게 들기는 해요. 평소에는 저는 이제 무대에 서는 뮤지션이냐, 뭔가 아니면 스튜디오에 있는 뮤지션이냐를 따져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뭔가 스튜디오에서 다른 뮤지션들이나 아니면 실리카겔 안에서 뭔가 약간 디렉팅을 한다거나 이런 걸 훨씬 좋아하긴 했거든요. 원래 이제 저는 제 포지션을 뭔가 메인은 작곡가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러다가도 참 이렇게 무대에서 엄청 희열감을 느끼면은 그래 난 무대 체질이지 약간 확확 바뀌는. 캐나다도 가고 싶죠. 99주년까지, 181주년까지 가면 참 좋겠네요. 일본에서 편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일본까지 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노엘 갤러거 공연 비하인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 무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체 거장이시니까 그 무대에 출연한다라는 사실부터 뭔가 되게 진짜 영광이었고 혹시나 마주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전혀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뵙지는 못했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진짜 선진화가 되어 있는 무대 크루들과 이제 어떤 매니지먼트를 이제 간접적으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사소하게는 이제 그 크루들 케이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되게 풍성하게 잘돼 있고 먹을 거나 이런 거 준비도 되게 잘돼 있고 그리고 그 연주자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짜여져 있고 그런 게 국내에서는 보기 진짜 드물거든요. 그 이제 근몇 달간 해외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해외 뮤지션들과 한국 뮤지션들 그리고 해외 음악 시장과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한 어떤 우열을 얘기하는 건그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 들어가는 인력의 규모 이런 거는 좀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해외 뮤지션들의 어떤 활동 방식을 보면서 이제 노엘 갤러거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정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더 이제 그렇게 선진화된 시스템이 잘 느껴져서 좋았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갑자기 생각이 잠긴 이유가 펜타포트 멋있어 보이고 어땠냐 후기 뭐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뭐 사실 많은 얘기를 하는 건 크게 원하진 않고 그렇게 막 많은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 그 후에 이제 뭔가 여러 반응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아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뭐 약간 아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졌던 그 일이었어가지고 이게 참 요즘 사람들 그 일단 페스티벌에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험했던 거랑 되게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과 멀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거기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갑자기 고민이 막 들고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답을 아직 뭐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답을 계속 찾고 싶어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일단은 네, 계속 생각의 나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8살 때부터 쳤는데, 약간 이런, 내가 피아노를 치고 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걸 거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살면서 못 해봤는데. 좀, 뭐, 뭔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고마워요, 여러분. 뭐, 좋게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또. 밤에 피리 불면 귀신 나와?
또 오늘 저 이렇게 참 보면은 참 말주변이 많이 서툴다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러저러 뭐 인터뷰 하는 거뭐 이렇게 영상 인터뷰 촬영한 게 이제 올라왔을 때 라든지 뭐 그냥 컨텐츠 나와서 뭐 누구랑 그냥 잡담하는 것만 봐도 아나 말주변이 진짜 서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라이브 켜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을 일부러 안 만들곤 했는데 사실 지금도 참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해야지 뭔가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좀 즐겁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에 자꾸 매여서 음악으로 하는 게참 편해요. 음악이 진짜 편한 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가면 갈수록 해서.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진짜 말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물론 음악은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해석의 여지라는 게 생기지만. 아, 악기는 기타, 뭔지. 아, 또 이렇게 내가. 자꾸 이제 막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또막 예뻐를 해주시네. 고맙게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악기는 기타. 이거 그때 펜타포트 때 들고 나와서 쳤던 기타인데 펜더 그 텔레캐스터 1983년도 엘리트 텔레캐스터라는 거고 좀 특이한데 건전지가 삽입되는 액티브 파워 기타예요. 그래서 소리도 좀 이제 그 패시브 파워 악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과한 느낌으로 입력이 바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고 노브 구성도 좀 특이한 게 보통 기타라는 악기가 이제 볼륨 그이 픽업에 따른 볼륨 톤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이 노브가 그 MDX 노브라고 그 여러분 가끔 음향적인 거, 그뭐 음향 설정, 뭐 헤드폰이 됐건,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거 됐건, 이퀄라이저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퀄라이저에 그 저음역대, 고음역대, 중음역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가 중음역대를 부스트해주는 노브입니다. 이제 이런 MDX 노브를 가진 악기가 많지는 않은데, 얘가 좀 그래서 특이해가지고 요즘에 잘 쓰고 있고. 또, 얘도 저희 공연 때 한번 제가 들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얘는 브랜드는 사실 출처 미상이에요. 저희 이제 음향 감독님인 신재민 감독님이 20대, 지금 30대신데 20대 때 직접 뭐 이렇게 부품 따로따로 사셔가지고 조립한 기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단한 대만 있는 기타고 소리도 굉장히 그 빈티지파이한 느낌이 세게 있어서 제 마음에는 굉장히 들어가지고 실리카겔 말고 이제 제가 다른 음악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아, 또 있다. 이거를 소개 안 하면 섭섭하네. 얘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기타류 악기 중에는 가장 고가품인데 얘는 이제 베이스6라는 악기예요. 기타랑 베이스의 중간격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줄도 기타 줄보다는 굵은데 베이스 줄보다는 얇아요. 가늘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튜닝은 이제 베이스 기타 튜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1번, 2번 줄이 추가되어서 개방형 구성도 이제 일반 기타랑 같은 미라 레솔심으로 되어 있다. 근데 얘가 진짜 그 기타네트라는 팬더 수입사가 있는데 한국에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어렵게 바잉 해오신 물건인데 진짜 얘가 사실 이렇게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돈 주고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악기는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소비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를 사야지 결과적으로 좋은 음악에 쓸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질러버렸고 가격은 딱히 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색이 진짜 예쁘죠. 이펙터에 따라서 반응이 되게 특이하게 반응이 따라오는 악기인데 이제 뭐 저도 좀 이러저러한 작업에 좀 계속 써보고 있습니다. 페달 소개요. 페달 소개. 진짜 제가 요즘에 또 페달을 엄청 사가지고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소개할 만한 애가 얘인데요. 얘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었을 거고 약간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 제가 몇번 올렸어서. 하츠네미쿠 목소리를 내주는 페달이고 이제 여기 지금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저의 최애 뮤지션 중에 하나인 워너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친필 사인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페달이 얘인데 얘는 그 체이스 블리스라는 회사랑 굿 헤르츠라는 회사에서 이제 협업작으로 만든 로시라는 페달이에요. 얘도 색깔이 핑크핑크하죠? 얘는 이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로도 소프트웨어가 먼저 나온 거를 기타 페달로 쓰라고 이렇게 개발을 해주신 건데 얘는 그 쉽게 설명하면 뭐랄까 악기를 여기다 꽂으면요. 그 음질을 막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처럼 이제 고용량 음원이 이제 가장 심하게 압축된 MP3 음원이 되듯이 약간 그렇게 일부러 좀 음질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주는 이펙터고 얘는 이제 제 기타에도 쓰긴 쓰지만은 신디사이저나 이런 데도 많이 씁니다. 좀 신기한 이 체이스 블리스라는 회사가 신기한 페달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많이 사뒀어요. 이 회사 많이는 아니고 몇개 사뒀어요. 내일 뭐 하세요? 내일 작업합니다.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작업만 합니다, 요즘. 신기하죠? 로시라는 아니고요.
저 페달이 사용된 음악이 실리카겔 음악에는 없고 저희 앨범 내고 나서 산 거라서 저게 아닌가? 그 전에 샀나? 제가 되게 자잘하게 많이 써서. 뒤에 걸려있는 금속 막대 악기 이름 모르면 저 윈드 차임이라는 건데 저걸 한번 쳐달라고 하시니까 쳐드릴게요. 90 페달은 이제 어떻게 쓰세요? 라는 질문 해주신 분이 있는데 떼서 보여드리면 제가 안 빠져 왜 아이고 안되겠다 지금 제가 듀얼락을 너무 강하게 붙여놔가지고 저거는 이제 물어봐주신 분이 계셔서 빨리 얘기하자면은 그 이븐타이드라는 회사의 H90 페달은요 그 이븐타이드가 이제 하모나이저 알고리즘을 진짜 거의 파이오니어 수준으로 잘 만드는 곳이다 보니 휴대용 하모나이저가 필요해서 산 거에 일단 가까운데 마침 다른 그 멀티 이펙트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이용하고 있고 기능을 되게 쌈박하게 잘 만들어놔서 요즘에는 잘안 써요. 최애 반찬 있냐고요? 최애 반찬 있는데 맞아 나물류를 전반적으로 좋아하고. 후리카케 같은 것도 좋고요. 반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찬류를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두부조림. 두부조림 진짜 좋아하고. 이게 혼자 살면서 반찬의 소중함이 너무 세져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뭐 해먹을 정도로의 그거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반찬 가게 괜찮은 데를 하나 정해놓고 반찬을 이제 자주 사 먹는데 밥만 이제 제가 해서 먹고 근데 그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베이스 치실 때 이펙터 따로 쓰시나요? 쓰죠. 제가 요즘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베이스 페달을 따로 또 짜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베이스는 실제적으로 어떤 FX를 가미할 것이냐에 앞서서 이제 그냥 시그널의 질적 향상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이 막 앞서 들어가지고 일단 프리앰프 페달 유명한 거죠. 그 JHS 컬러박스라고 약간 니브 기반 프리앰핑을 해주는 애랑 이거 진짜 요즘 진짜 많이 쓰시는 그 칼리76인데 베이스 버전이라서 이제 그 하이패스 필터가 있어요. 이제 저역까지 너무 눌리면 서브가 안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필터인 거죠. 얘랑 얘는 이제 그 맥스라고 얘는 기타에도 제가 자주 썼는데 요즘에 프리앰프 겸 컴프레서이고 컴프레서가 이제 그 평행으로도 걸리는 컴프레서 두개 달려 있어서 근데 그 컴프레서가 이제 되게 유명한 명기들을 복각한 모델 컴프레서 뭐 LA2 텔레트로닉스 LA2A나 뭐 이제 그1176 컴프레서나 이런 애들 이 안에 내장도 있고 다이너 펌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소리를 좀 다듬는 데 집중하는 쪽으로 일단 베이스 관련한 보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펙터들은 뭐 기타에서 쓰는 것들 좀 공유해도 될것 같아서. 천장 벌레 아니에요? 저 그냥 스펀지예요. 자꾸 이제 신디사이저는 뭐 지금 사실 너무 발에 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모든 게 너무 많아서. 요새는 미니 프렉 잘안 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신다면 설명해야 할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스탠드를 잠깐만. 그 이제 최근에 제가 얘도 좋아요. 얘는 이제 딜레이, 에코 뭐 이런 페달인데 잘 나온 거고, 여기 얘가 이제 어제 막 도착한 프로펫 08이라는 신디사이저인데, 얘는 사실 엄청 유명해요. 되게 그 저기 2010년도 초반, 2011년 12년 이때 급 유행을 탔고, 그 유행의 중심에 이제 제임스 블레이크가 있었는데, 제임스 블레이크나 뭐 라디오헤드도 이제 이 악기를 많이 썼고, 갑자기 제가 그때 감성에 갑자기 그때 감성이 저에게 흘러들어와서 이제 루마니아에 있는 물건을 주문을 한 거고, 막 이런 데 보면 또막 쌓여있죠. 얘는 이제 얘도 최근에 생긴 샘플러 겸 약간 장난감 악기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아이고 가지마. 이 밑에도 막 있고 막 난리 끊겨요? 괜찮으세요? 얘는 이제 컴퓨터를 약간 악기화한, 그래서 뭐 음악 재생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샘플 인지도 되고. 뭐 얘는 지금 이런 이제 뭐 쉐이커나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 거의 다 스페인에서 사왔어. 스페인에 그냥 무슨 종교용품 같은 거 파는 데서 사왔고. 아, 난장판인데. 악기도 저기 있고. 얘가 이제 방금 이 소개해드린 프로펫 08의 후속작인 프로펫 12고, 제 최애 시니스 중에 하나인데, 조만간 시미카겔의 얘를 도입해볼까 좀 고민 중이고. 얘가 이제 재밌는 친구인데, 미니무그라는 무그 회사의 미니무그라는 악기고, 얘는 이렇게 판넬을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쓴다거나 할수 있고. 원래 신디사이저라는 게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이게 벽면을 이렇게 막 채우는 정말 거대한 가구였거든요. 근데 미니무그가 이제 그 거대한 가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최초의 포터블 신디사이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게 팩트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뭐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악기에 이제 2016년에 그 악기를 다시 리이슈해서 만든 모델이고, 제가 정말 그래도 이제 뭐 기타다 뭐
뭐 베이스다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하는 거는 신디사이저 쪽이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신디사이저를 경험해 봤을 텐데 그냥 뭔가 질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얘랑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프로페 08이라는 애가 라디오헤드에서 쓰는 신스 조합이에요. 물론 거기서 뭐 그것만 쓰진 않지만 그리고 얘 오버하임 OBX8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데 얘 방금 얘처럼 옛날 모델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 이렇게 또막 화장실 줄 서고 계신 것처럼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이제 이 방이 보시면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쓰는 악기들은 저기 베란다 창고가 있어가지고 아래층이 창고여서 거기다 좀안 쓰는 악기들 많이 쌓아놨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일단 당장에 쓰는 애들 위주로만 넣습니다. 얘가 되게 재밌는 애인데 얘는 제게 아니긴 한데 롤랜드 TR-808이라는 드럼 머신이고 얘 빈티지 오리지널 빈티지 물건에 808인데 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하려고 해도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막 벌어지고 이거를 어디서 빌려와서 막 어디 막 있어버려. 어디든 막 있어버려. 그래서 좁아 죽겠는데 악기가 너무 많아서 좀 고단한 이 외에도 재밌는 악기 너무 많은데 나중에 4차 댓글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슬슬 저또 종료해야 될것 같아서 아 최근 중에 말 제일 빨리 했네요. 저 요즘에 말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가지고 평소에 갈수록 느려지는데 근데 오늘 이 라이브 켜고 나서 말을 좀 갑자기 빨리 했더니 살짝 어지럽네요. 그 나무 하늘보가 살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느끼는 게 물살에 떠밀려 갈 때나 아니면 인간이 옮겨줄 때라고 하는데 물살에 갑자기 떠밀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켜서 얘기하는 내용들 다 재밌었는데 그래요? 전에 라방했을 때보다 빨리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빨리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그 사실 오프와 온이 요즘에 온오프가 좀 굉장히 뚜렷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 대할 때, 일할 때, 아까 무대 인사 CGV에 갔을 때처럼 이제 그런 뭔가 대외적인 상황일 때는 조금 많이 각 잡고 뭔가 텐션을 잡고 집에 혼자 있을 때나 그냥 지인들이랑 있을 때, 그 일, 사실 일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뭔가 대외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는 말수도 엄청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말의 속도도 엄청 느려져서 이제 그렇네요. 근데 이게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는 저, 막 경계가 모호하듯이 느껴져서 이거 앞으로 좀 정하고 가야 될것 김격의 거인 올림픽 그 월드컵 할때 쿠드도 떨어져 나가는 시청자 수를 보고 갑자기 조급해져서 말라졌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들을 어쩜 그렇게 예쁘게 사람 기분 좋아지게 말을 잘하세요.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희생 아 타르코프스키 희생 그 상영하는 거안 보냐고 물어보시는 거 같죠? 그, 예. 제가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면 요즘 외출을 아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약속이 있거나 것도 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짱이야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 또 그러다가 잠못 자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저한테 기분 좋은 말 하면은 그래요 코로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이랑 정신질환 다 포함해서 좀 조심 잘 챙기는 또 기간 보내봅시다. 신곡 곧 나오나요? 아닌데 저희가 그래도 좀 작업 좀 해볼까라는 이제 언급은 되고 있다, 요즘에. 참 왜 자꾸 애를 보내요? 그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의 김한주 혹은 지금까지의 뭐 누군가 여러분들 또 이제 지금까지 나 자신으로 살면은 지금까지 나 자신으로 살아왔던 거를 좀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 항상 누군가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죠. 뭐 계기가 딱히 없어도. 그게. 새로운 김한주로 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막 들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또 그런 나의 어떤 갈팡질팡이 여러분들한테 티가 나지 않았으면 막 좋겠고. 그런 고민 여러분들도 막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려면 이 시차를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꽤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다들 또 또 고민들 하시잖아요. 이제 저만 하는 고민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고민하시고. 그런데 이제 참 그런 걸 느껴요. 요즘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공유하는 데참 인색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뭐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뭔가 어떤 표현에 참 인색한 대상이다 보니, 이게 또 다들 혼자서 끙끙 앓고, 안 좋게 해소하려고. 그러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그나마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얘기 나누고 하면은 참또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러지 않고 계시고 아직 얘기하기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기회가 또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보이면 먼저 손 내밀고 해주세요. 먼저 다가가는 인색하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요즘 자꾸 제가 주변에 걱정을 사는 캐릭터가 돼서. 아, 그만 이래야 되네. 진짜 미치겠네. 그래요. 여기 채팅,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채팅 뭐 치고 계시든 안 치고 계시든 한 번씩 이렇게 서로 토닥토닥 해줍시다. 토닥토닥이라고 쳐주세요. 토닥토닥. 정말 토닥토닥 해달라고 하면은 또 토닥토닥 서로 이렇게 또 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잠도 주무실 때 됐는데 이제 제가 슬슬 놔드려야겠죠? 정말 따뜻한 밤이네요. 다정한 밤이네요. 진짜 웃긴다.
종교 없습니다. 갑자기 뭔가 종교인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전에 류이치 사카모토 때문에 뭐그 현대카드에서 행사 진행할 때 했던 얘기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는 뭐 여러 가지 환경운동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공익에 기여를 했는데 한주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저는 물론 뭐 그런 것도 좋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서로 토닥토닥 시켜주는 어떤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토닥토닥 시켜주는 것부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대답을 했었는데. 그런 거 진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다 모여가지고. 아휴, 또 미련 남들 이렇게 또 훈훈하니까 제가 이래요. 이렇게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분위기가 한껏 좋아지면은 하지만 또 저도 자야 되고 바로 자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저의 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뭐 이제 각자 시간 보내셔야 되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인스타 라이브가 저한테는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걸 켠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말도 잘 못하고, 또 막. 켜면은 또막 되게 좀 딥해지고 약간 제 성격상 그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데 참 이렇게 해보면은 다음에 또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싶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한번 끄면은 또 다시 켜기 좀 무서워지고 어렵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리카겟, 새삼스레 들켜본 무중력 사슴의 5가지 시각 음원을 이제 공식 데뷔로 해서 9주년을 맞았고요. 그리고 영화도 개봉했고, 파워왕들의 99 영화도 CGV에서 개봉했고, 처음으로 냈던 이제 음원과 최근에 냈던 음원의 어떤 그 행사가 맞아떨어지는 날에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고로 이제 그런 신기한 날 하루 보냈으니 그 얘기도 했으니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